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다는 게 문제인데요. 서울시가 지역 내 통장들까지 동원해 유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동 지하상가입니다. 결제 수수료가 0원인 제로페이 가맹점을 찾기 힘듭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로페이를 아예 모르는 상인도 있습니다. 제로페이 되나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일부 상점에선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지만 이용하는 소비자가 없어 불만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이처럼 제로페이 가맹점도 이용자도 저조한 실정. 서울시는 구체적인 가맹점 수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데 소상공인 업체 66만 곳 가운데 3만여 곳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통장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장들에게 가입 신청을 받아오도록 하고 가맹점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당은 한 건당 2만 5천 원.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들이 통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가입 신청서를 취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 직원이 그걸 신청서랄까 그런 거를 그 개별로 그냥 줬는데 명찰이랄까 그런 걸고 하나하고 그런 거 하나하고 내역서 신청 그거. 이게 2만 5천이라고 했는데 건당 다섯 장인가 갖다 준것 같아. 그러면 한 건당 2만 5천 원이면 10 얼마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12만 5천인가.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줬거든, 제지. 자치구들은 서울시 협조 요청으로 신청서를 취합하고 전달했을 뿐 수당 지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돈을 수당을 주시겠죠. 저희가 따로 예산을 받고 또 다시 이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는 제로페이 홍보 활동을 위해 골목 상권을 잘 아는 통장들에게 실비 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당은 중소기업중앙의 민간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처럼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유치를 위해 자치구마다 통반장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급기야 활동 비용을 낮추고 직능단체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가맹점 유치를 위한 자치구별 실적 경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 동주민센터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로페이 안내요원으로 통반장은 물론 직능단체 회원이 가맹점을 유치하면 1인당 1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직능단체까지 범위를 넓히는 대신 유치수당을 만원 낮춘 겁니다. 이렇게 활동요원을 확대했지만 가맹점 가입은 쉽지 않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세부 정보도 없이 상점 가입만 유도해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내가 15,000원 벌겠다고 치사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힘든데 이런 걸왜 보냈을까 이런 생각 들어가지. 심지어 제로페이 가입 수치를 놓고 부구청장이 동별 순위까지 평가해 활동 요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만 내고 저녁만 내는 사람들인데 이걸 경계를 붙여갖고 예를 들어서 일하면 하도 안 되고 이건 사람 욕먹을 짓거리야, 한마디 말해서. 문제는 서울시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실적을 매주 자치구별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특별 대책을 추진하면서 가입 수치가 지역 간의 경쟁이 된 셈입니다. 자치구 입장에선 통반장 동원이 합리적이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서울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해야지. 누구한테 2만 원 주는지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시점이 좋은데요.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치구의 가맹점 모집 추진방 구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해소가 정부 정책이지만 서울시가 중소기업 중앙회의 예산을 지원해 주민을 활용하는 전략이 과도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예산이 뭐 상당하고 개별적인 팀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있고 자치구의 통반장과 직능 단체까지 동원한 서울 제로페이.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활동비를 지급하고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는 서울시의 조급함이 제로페이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